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에 대해서 꾹 눌러주셔서 시청 시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이스피싱이 있느냐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많이 듣고 있는 한국에서의 보이스피싱으로 여러 가지 개그, 코미디 그런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접할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중에서 제가 보이스피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프라우드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가정용 전화기를 쓰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주무실 때까지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요즘 세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를 통해서 오는 사기,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한국 분들인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게 영사관을 통해서 오는 전화입니다. 영사관에서 무엇이라고 전화 오느냐면 ARS 전화로 뜨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정보 확인차 연락을 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전화가 지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안내에 따라서 당신의 정보를 눌러달라. 예를 든다면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도 문자로 누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엔 소셜 시큐리티 넘버입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 그런 전화가 올 일도 없고 출국 금지 명령을 전화로 받을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으셔서 찝찝하신 분이 계시고 성격적으로 나는 꼭 이거를 해결하거나 클리어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직접 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라고 해서 전화를 와서 ARS 전화로 다이얼 버튼을 누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IRS를 사칭하는 전화입니다. 사실 IRS라고 해서 말을 하는 순간서부터 대부분의 분들은 긴장을 하시게 되죠.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긴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IRS라고 해서 당신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납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연결을 할 테니까 담당 부서, 그러니까 오디시라든지 인스펙션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되겠죠. 이런 부서로 연결을 할 테니까 연결이 되면 당신의 전화번호에 다가 다이얼로 키패드로 입력을 해달라. 무엇을요? 당신의 정보를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누르라고 하죠. 텍스 아이디를 누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누르라고 전화가 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IRS에서는 100%로 전화로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길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레귤러 포스트 오피스를 통해서 레귤러 메일로 오게 되죠. 일반 메일로 오게 되는 IRS의 내용이 아닌 이상 전화가 와서 당신이 체납이 됐고 어떻게 됐고 블라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 전부 다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받는 순간 무조건 끊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은행에서 오는 전화입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이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맞죠? 그럼으로써 당신의 어카운트가 지금 바운스가 났다든지 당신의 체크 한 장이 바운스가 났다든지 당신의 어카운트가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키패드를 통해서 당신의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9자리를 눌러라 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근처의 브랜치에서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인데 크레딧 카드 승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둥 아니면 어카운트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브랜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비즈니스 아워리니까 방문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혹자 멀리서 전화가 왔을 때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9자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끝에 4자리를 눌러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never
아홉 자리를 누르란 말을 안 합니다. 명심하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신호음이 한 번만 울리고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성격적으로 내 스타일적으로 전화가 오는 것은 거의 받아서 해결을 해야지만 되고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못 견디시는 분들 꼭 계실 겁니다. 전화가 벨이 한 번만 울려서 미스드콜로 써있을 때 내가 시간이 한가해서 다시 한번 콜백을 해보고 싶을 때 전화를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로봇 콜이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러한 부분을 행정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엔진으로 해서 내가 전화한 부분에 거꾸로 나의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나의 가입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정보가 거꾸로 그쪽에서 데이터 수집을 한 후에 다음으로 2차적으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전화번호 리스트를 가지고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벨이 한 번만 울려서 끊어지는 경우 절대로 리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화번호 리스트, 컨택 리스트에는 모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SNS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급한 경우 상대가 급했다면 전화를 한 번만 울리고 끊지 않고 다시 전화를 하겠죠. 또 본의 아니게 전화가 끊어졌으면 마찬가지로 다시 전화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겠죠. 답 때문에 그렇게 궁금해하시지 말고 콜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쉬운 건 누군가요? 전화를 한쪽이죠.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큰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무료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 대부분 컴퓨터 집에 없으신 분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프로그램을 네가 정품을 지금 쓰고 있지 않다. 윈도우라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프로그램. 그런데 이런 정품의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다. 그럼으로써 네가 정품을 사용하고 싶으면 요즘엔 오프라인에서 정품을 살 필요가 없고 원격 조정으로 해서 네 컴퓨터나 네 스마트폰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오리지널로 깔아줄 테니까 돈을 얼마를 할인된 금액으로 사라 라는 내용이 오게 됩니다. 100% 사기입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정품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어떤 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애플,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각종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정품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정품을 싸게 해줄 테니까 사라. 그리고 원격 시동이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 받으시는 거 100% 사기입니다. 절대로 전화 응답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당첨을 알리는 전화, 로또죠. 사실 휴가철이면 한두 번씩은 꼭 받으시게 될 겁니다. 당신이 바하마 크루즈 아니면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 아니면 알래스카 관광권 그리고 겨울이면 스키장 1년 회원권 등이 프로모션으로 해서 당신이 당첨이 되었다. 그럼으로써 처음에 행정처리 비용, 어플리케이션 피라든지 프로세싱 피만 내게 되면 당신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정보를 알려주고 입금을 해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입금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쉽게 입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100% 사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로또가 당첨이 돼서 그 외에 엑스트라로 돈을 요구하는 사실 그러한 전화 전부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만 받나요? 아니죠. 모든 보이스피싱들은 요즘에 텍스트 문자도 받습니다. 이 텍스트로 받는 거에 무엇이 있나요? 링크가 있습니다. 당신이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라.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클릭은 하게 되는 사이트의 어떤 연관된 링크는 대부분 블루 색깔로 되어 있죠. 문자인 경우에. 그런 링크로 오는 텍스트 메시지 100% 사기입니다. 많이 경험들 하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도네이션을 하라고 해서 기부단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연말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머리 아프시고 또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이 기부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네이션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내가 자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도네이션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네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연말이면 전화가 수십 통, 수백 통씩 옵니다. 이만이만해서 이런 단체이니까 도네이션을 해달라. 대신 네가 귀찮으니까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해달라. 라고 전화가 오거나 텍스트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텍스트 메시지를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개인정보가 거꾸로 다 빠져나가는 형식이 됩니다. 절대로 도네이션이 필요하신 분은 직접 하시고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 메시지 받으셨을 때 전부 다 사기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배심원에 선정이 되었다는 전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 이상이신 분들은 배심원에 참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배심원을 참가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CD에서라든지 카운티에서라든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배심원에 지금 언제 날짜에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배심원에 참석을 해라. 그런데 그 전에 본인 확인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알려달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같죠? 거짓말입니다.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100% 서면으로 옵니다. 그렇죠? 전화로 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이쪽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노인들만 어떻게 하느냐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리스트를 살 수 있는 길이 많고 합법적으로 리스트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컴 소득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컴을 얼마 이상을 표시를 해서 그 인컴에 따라서 기본 에버리지 그리고 살고 있는 연령층 그리고 노인들만 뽑을 수 있는 리스트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중에서 라스네임이 킴이라든지 라스네임이 리, 파크 이런 부분만 걸러내죠. 그리고 나서 그쪽에다 전화를 합니다. 당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학교에서라든지 회사에서라든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 떠들어 대죠. 노인분들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전화를 듣자마자 긴장을 하면서 다른 얘기 들을 것도 없이 누구냐, 이름이 내 아들 누가 그렇게 됐느냐, 지금은 괜찮으냐 뭐 이런 내용으로 몇 번 묻고 마실 겁니다. 그러면서 얼떨결에 링크를 보내면 클릭을 해라. 지금 급하게 그 사람들을 구하거나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확인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조치입니다.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가족한테 문제가 됐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고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십시오. 물론 전화를 통화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화 연결을 직접 해보시거나 문자를 통해서 직접 보이스 메일로 보이스로 음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안심을 가지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전형적으로 많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미국에 살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전화로 인해서 예전처럼 일반적으로 1888라든지 1800의 전화로 해서 보이스피싱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컨택 리스트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에어리아 코드가 분명히 뉴욕이고 에어리아 코드가 분명히 LA인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일반 전화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화마저도 문자 메시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텍스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사시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우셨고 내가 그런 경우가 직접적으로 당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보이스 피싱의 형태들 오늘 영상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그렇게 대처를 하셔서 절대로 낭패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를 뉴욕키다리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뉴욕키다리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하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